우리 저 서양어 들었대요? 저는 여기 없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빠는 몇 살이라고 할 거예요? 당연히 6살이라고 하지. 얘는 6살? 뭐 한 살 많다고 해서 뭐 놀이공원에 전기세가 많이 나가 뭐. 돈이나 아니면 정의의 사나이니까. 7살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할 것 같아요. 아유. 왜냐면요. 아, 나쁜 버릇은 아예 뿌리채 뽑아버려야 돼요. 거짓말은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잖아요. 어디가 뭐 할까요? 엄마를 위해 거짓말을 할 것 같아요. 그 봐. 왜냐면요. 할머니가 저 여탕에 데려가려고 주인 아줌마랑 싸웠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저희 여탕 딸 맞다요. 해서 그냥 들어갔어요. 저도 잘해요. 음식점 갈 때 뷔페 같은 데 가면은 6세 이하인가 이게 공짜예요. 7살부터 돈 내고. 공짜요? 그래 가가지고 안녕한테 막 이런 거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냥. 얼굴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알죠. 네? 근데 옛날엔 그랬어요. 전에 어릴 때. 네. 우리 리원 양은? 저는 6살이라고 엄마를 위해 거짓말 거예요. 아, 다 엄마를 위해서 다 교육을 시켰어요. 아, 얼마 전에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디즈니랜드 갔었는데 엄마가 고개 숙이라 그랬어요. 왜냐면은 키가 140이 넘으면은요 돈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141인 걸 40이 딱 기점이더라고요. 그래서 140이 안 돼요 라고 미리 얘기하고 있는데 벌써 숙이고 있더라고요. 아, 정혁이는 어떻게 할까요? 정혁 전 3번 할 것 같아. 아, 못 드는 척 안 말해. 제가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알아서 할. 사실 저런 경우가 많을걸요. 어떠시죠? 몇 번? 오늘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동안 제가 현도한테 뒤통수를 많이 맞았잖아요. 오늘 뭐 정신이 나갔다 그러고 뭐 화장 안 하면 안 이쁘다 그러고 뭐 집에서 맨날 누워만 있다 그러고. 그거 맞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솔직하고 굉장히 정직한 아이라는 걸 붕어빵을 통해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말대로 오늘 정답 1번일 것 같아요. 아, 네. 솔직히 말한다. 아, 솔직해. 자, 우리 연두군. 야, 이거 지금 좋구나. 정말 그렇구용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현도군. 자, 현도군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가 할인을 받기 위해서 7살인 나를 6살로 속였는데 그래요. 직원이 너 몇 살이니? 하고 물어본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래요. 나는! 엄만 정신이 나가서 못 보여. 화장 바르면 더 예뻐. 아~ 화장빨이구나, 화장빨. 집에서 머리 감아. 집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 눈 감아요. 누워있어. 아~ 어머! 나는! 7살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7살이라고 솔직히 말한다. 정답입니다! 아~ 이렇게 막아야겠다. 자, 현도가 왜요? 왜냐면 그건 거짓말이니까요. 그럼 엄마 화장 안 하고 나면 안 예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진짜야? 그건 그게? 진짜야? 화장하면 예쁘고 화장 안 하면 안 예쁘고. 정직하네. 현동은 네? 엄마가 해주는 음식 반찬 맛있어요? 네. 사죠? 예. 집에서 시키는, 먹는 게 맛있어요? 나가서 먹는 게 맛있어요? 사 먹는 나가서 먹는 게 맛있어요? 그래요? 나가서 먹는 게 맛있어요. 없는 걸로. 솔직하네요. 솔직하다 정말. 가족이 똘똘 뭉치는 퀴즈. 눈높이를 맞추는 퀴즈. 가족 스피드 퀴즈. 안니와. 자, 1번 타자의 부담을 안고 썼습니다. 우승 후보예요. 지금 뭐 외식 상품권이 집에 쌓여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갑니다. 시작. 맨날 띵동 누르면 무슨 아저씨가 오지? 택배 아저씨. 그렇지. 뒤에 아저씨 빼고. 택배? 좋습니다. 띵동 하면 택배가 오는 거죠. 나무에 씨앗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걸로 변하면은 열매? 그렇죠. 아, 좋아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 무슨 계절이라고 하지? 가을? 하늘은 천? 집. 천? 높은 거. 그걸 뜬 거야. 정답. 이게 영어로 뭐해? 높은 거? 하늘 높고 할? 그게 뒤에 두 글자고. 그 잘하면 주는 게 뭐예요? 상금? 금 빼. 상. 부처.
상하이? 상하이를 이렇게. 아, 상하이를 이렇게. 엄마 요즘에 자주 쓰는 유행어인데 뭐뭐 아니까 그냥 느낌? 어, 느낌. 이게 뭐야?